채미야. 야, 채미 오늘 멋지대. 어? 삼촌 인사부터 해야죠. 아. 안녕하세요. 탄소 지킴이 원혁. 지구 지킴이 채미예요. 채미야. 여기. 여기 가봤나? 여기. 아직 못 가봤는데 어떤 나라예요? 못 가봤어? 투발루는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나라거든. 근데 우리 채미는 못 가볼 수도 있겠구나. 왜요? 온실가스가 빙하를 녹여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투발루가 물에 잠기거든.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여야 비참한 상황을 막을 수가 있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거. 그래서 탄소 중립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응? 그런데 온실가스 때문에 지금 지구가 너무 아픈가 봐요. 아파 안 돼. 온실가스 인류를 위협하다. 기후 관련 국제기구인 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 말 지구의 평균 기온은 2005년에 비해 3.7도 오르고 해수면은 63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2050년 기준 우리나라 기온은 3.2도가 오릅니다. 해수면은 27cm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과 부산의 기온은 비슷해지고 전국이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제주도와 울릉도에서는 겨울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식량 생산량이 감소해 2050년까지 식량 부족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50만 명 이상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겪을 일들입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탄소 중립 프로그램입니다. 탄소 중립 프로그램이란? 탄소 중립은 전 국민이 각자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한 후 다양한 상생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출원이란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산업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를 발생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렇게 발생시킨 탄소를 상쇄하기 위해 실행하는 탄소 감축 활동을 상쇄활동이라고 합니다. 상쇄활동은 직접 감축과 기부 감축, 그리고 구매 감축이 있습니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개인, 지자체, 단체 등 전 국민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범국민적 운동인 탄소 중립 프로그램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프로그램의 실천 방법.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탄소 중립 프로그램은 세 가지의 감축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 감축입니다. 나무 심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대중교통 이용 등 탄소 발생을 줄이는 직접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부 감축입니다. 기부 감축은 직접 감축이 어려운 경우 공단이 지정한 상쇄금 관리 기간에 배출한 탄소량만큼 상쇄금을 기부하면 공단이 대신 상쇄 사업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구매 감축입니다. 구매 감축은 공단에 등록된 상품 운영사의 상품을 구매하면 운영사가 참여자 대신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상쇄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참여자가 납부한 상쇄금을 관리하고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상쇄금 관리 기간이 있으며 상쇄금 사용 및 탄소 중립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탄소 중립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여자의 기부 감축, 구매 감축으로 조성된 탄소 상쇄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사회 저변의 탄소 저감을 지원하는 상쇄 사업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주체별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세분화해 참여 가능성을 더욱 높인 것이 탄소 중립 프로그램의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 프로그램의 실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상쇄활동 실행 전 참여 신청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 홈페이지 zeroco2.energy.or.kr에 접속을 하여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왼쪽 메뉴 화면의 참여 신청 목록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신규 신청을 클릭하여 참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서 작성 방법입니다. 탄소 발생원은 배출시킨 탄소의 종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면 수송, 전기 사용량이면 건물을 선택합니다. 상세활동명과 중립장소, 행사기간을 기재합니다. 중립장소지로 탄소중립, 인증실적이 분류됩니다. 임시저장 후 배출량 계산기를 통해 내가 배출시킨 탄소 발생량을 산정합니다. 감축 방법에 따라 감축 경로를 체크하고 탄소중립형 감축계획서 및 배출원 증빙 파일을 첨부합니다. 그 후 감축량 및 감축 방안을 작성하고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가 검토 후 승인이 되면 직접 감축의 경우 실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부 감축의 경우 입금 요청 목록에서 입금 계좌를 확인하여 입금 후 입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해외의 탄소 중립 프로그램. 미국 버몬트주에 설치된 네이티브 에너지에서는 탄소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티브 에너지는 재활용 뱅크와 제휴를 맺고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상쇄시켜 적립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데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카본 뉴트럴의 탄소 중립 프로그램도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카본 뉴트럴은 탄소 감축 프로그램, 탄소 컨설팅, 그린 마케팅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과 나무 심기에 기부하기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으며 참여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마이 클라이밋은 탄소 중립 제품과 호텔 등의 컨설팅 및 인증 사업,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 프로그램인 일본의 에코 액션 포인트는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절전 등 에너지 절약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탄소 중립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먼저 전기요금 고지서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생각해봅니다. 자, 그 다음 탄소 발생량을 계산해서 어떻게 줄일 것인지, 얼마나 줄일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탄소 중립 프로그램 zeroco2.energy.or.kr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신청 참 쉽죠? 그지 재미야? 미치겠네. 아니 신청을 다 하긴 했는데 집에서 어떻게 탄소를 줄인단 말이지? 탄소가 어디 있단 말이야? 채미야.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DVD나 프린터기 등 가전제품은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 전기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월 20일씩 플러그를 뽑는 습관을 가지면 연간 17kg의 CO2를 감축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삼촌, 사용하지 않는 코드는 다 뽑아주세요. 빨리요! 아, 알았어. 아우, 뽑을게. 됐지? 냉장고 문은 꼭 필요할 때만 열고 전등은 반드시 끄고 다닙니다. 삼촌! 전등이랑 환풍기 끄시라니까요. 아 진짜 우리 채민 너무 무섭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해 한 달 기준으로 3리터의 종량제 봉투 사용만 줄여도 연간 3kg의 CO2를 상쇄할 수 있어요. 또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를 이용하기보다는 걷는 게 어떨까요? 출퇴근 왕복 20km 거리를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30kg의 CO2를 상쇄할 수 있답니다. 야, 그러면
건강도 챙기고 탄소도 줄이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나도 좋고 재미 좋고 우리 모두 좋고 우리 지구가 너무 좋아하겠다. 엄마도 아빠도 앞으로 출근할 때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그럼 탄소가 쑥쑥 줄어들어요. 꼭! 삼촌, 그러면 엄마 아빠 회사에서 탄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회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 근데 회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또 종이를 너무 많이 써요. 그럼 안 돼! A4 용지를 월 100장씩 1년간 사용량을 줄이면 연간 3kg CO2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할 때 종이 없는 회의, 태블릿 PC 등을 사용하면 된다 이거지. 종이를 없애면 나무도 보호하고 탄소도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지. Paperless. 종이 없는 회의. 종이 없는 회의를 하면 곧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거야. 채미야, 사람들이 또 종이컵을 엄청나게 사용을 하잖아. 종이컵을 1년에 200개만 줄여도 2kg CO2를 줄일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사무실에서는 머그컵을 써주세요. 참, 삼촌. 회사에서 출장 갈 때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서요? 어? 어떻게 알았지? 야, 채미야, 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 320km거든? 4명이 각자의 차로 이동을 하게 되면 탄소가 187kg CO2가 발생을 하는데 한 대의 차로 함께 이동을 하면 47kg CO2가 발생을 하거든? 따라서 4명이 함께 이동을 하면 총 140kg CO2를 줄일 수 있다 이거야. 한 기업에 실천해서 줄이는 양은 적겠지만 그게 모이면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렇지. 전국의 기업과 사업장이 모이면 모일수록 감축량은 더 커지는 거야. 탄소 중립 프로그램의 실행은 인류 생존을 위한 실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인 탄소 중립 프로그램은 하루 24시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타기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기, 사용하지 않는 전원의 코드 뽑기, 복사용지 절약, 스마트 청구서 사용, 한 그루의 나무 심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과 도시화, 인구 밀집 등으로 온실가스는 해마다 증가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구의 온도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매년 0.6도씨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언제까지 한정되어 있는 화석에너지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에너지가 연소되면서 인류에 끼치는 해악은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온 상승, 태풍,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문제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하면 우리 후손이 살아가게 될 미래 지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로 가장 큰 고통을 겪을 나라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기후변화의 피해는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도서국이나 채빈국 등이 오히려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탄소 배출 때문에 기후변화에서 불평등을 겪는 나라가 없도록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생존, 지속가능한 지구 모두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탄소 중립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촌. 개인이나 회사 말고 우리 시도 전체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 왜 없어? 이 삼촌이 다 알고 있지.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탄소 흡수원인 나무를 심어서 탄소 중립 공원이나 숲을 만들 수도 있고 지자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승용차가 없는 날 주민 걷기 대회를 탄소 중립과 연계해서 실행을 하면 되잖아. 근데 식목일 나무 심기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은 탄소 중립으로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안 시켜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탄소 중립인 거지. 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는 것이 탄소 중립 프로그램이라는 거네요. 기가 막히다. 이거 누구 조카인지 이렇게 똑똑할 수가. 근데 채미야, 모든 상세 활동은 탄소 중립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야. 이거 꼭 까먹으면은 안 돼! 그럼요! 아까 앞에서 배웠잖아요. 안 까먹었네? 우와! 아니 이렇게 개인, 단체, 기업, 지자체에서 상세 활동을 실행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삼촌, 다음엔 제가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오케이. 단축 활동이 끝나면 실적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끝! 끝!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 보고를 할 때 영수증 같은 탄소 중립을 실천했다는 증빙 자료와 인증 로고를 활용한 상세 활동 사진을 제출하면 끝! 이 말인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리고 지자체의 경우 탄소 중립형 계획 결과 보고서가 필요해요. 삼촌, 그럼 이제 우리도 인증샷 찍을까요? 인증샷 좋지! 자, 찍자! Making The Revenant was about man's relationship to the natural world, a world that we collectively felt in 2015 as the hottest year in recorded history. Our production needed to move to the southern tip of this planet just to be able to find snow. Climate change is real. It is happening right now. It is the most urgent threat facing our entire species. And we need to work collectively together and stop procrastinating. Thank you so very much. 잘 들으셨죠? 혹시 오늘 말고 내일부터 실천? 아 그럼 안 돼! 나 말고 기업만 실천? 에이 안 돼!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일인데? 그래도 안 돼! 자꾸 미루고 외면하면 지구에 건강한 내일은 없습니다. 건강한 지구를 위한 약속 탄소중립 프로그램 오늘부터 지금 당장 나부터 우리 함께 실천해요!